이상아치라고 합니다. 그녀가 이상아치를 먹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2004년도에 제 몸이 좀 안 좋았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챙겨서 먹게 된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 상아치를 먹기 시작했다는 정숙 씨. 뭔가 대단한 걸 보여준다는데요. 이게 봄을 탄 거예요. 보니까 여름 제철 과일로 담근 상아치가 정말 많죠. 이게 무려 300여 개. 진짜 많네요. 아 근데 이거 먹으면 어디에 좋을까요? 유기산과 아미노산이 생성되어서 더운 여름철 식욕을 촉진하고 기력과 피로회복 및 성인병과 암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청국 씨만의 건강한 과일 장아찌 만드는 방법 볼까요? 자, 끓는 물에 살짝 과일을 데쳐서 과일이 물렁해지지 않도록 하고요. 요게 뭔가? 멸치도 들어있고 소요도 들어있고. 그래요. 해산물과 민트, 바질을 우려낸 육수와 꽃을 설탕에 절여 만든 꽃 발효액을 아까 손질한 과일에 이렇게 부으면 아삭하고 상큼한 과일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제가 꽃을 좋아해서 꽃의 색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이렇게 눈도 입도 즐거운 과일 장아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또 다른 과일 장아찌를 만든다는 요리 연구가를 만나봤습니다. 여름 제철 과일을 이용한 이색 장아찌 만들어볼까요? 우리 주부님들 여름 과일 많이 사다 놓고 못 드실 때 많잖아요. 그 과일을 가지고 맛있는 과일 장아찌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먼저 수박 껍질을 이용해서 장아찌 만들어 볼 텐데요. 수박 껍질을 잘라 반나절 소금에 절여줍니다. 그리고 된장, 마늘, 고춧가루, 매실청을 넣어서 양념된장 만들고요. 요거를 수박 껍질에 버무려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숙성시키면 열사병과 혈관질환 예방에 좋은 수박 껍질 장아찌가 완성되고요. 자, 두 번째는 매실과 조청을 이용한 장아찌입니다. 천도 복숭아를 소금에 반나절 절이고 매실청과 조청을 넣어서 버무린 뒤 요걸 통에 담아서 3일에서 5일간 숙성시켜주면 천도 복숭아 장아찌 되고요. 바쁘다. 식초, 물, 매실에 간장, 설탕 넣고 끓여 만든 간장에 토마토 넣고 요거를 냉장고에 이틀 정도 숙성을 시켜주면 이것도 뇌졸중, 심근경색, 혈당 저하에 좋은 토마토 장아찌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고기 먹을 때 같이 곁들여 먹으면 느끼한 맛도 잡아주고요. 우리 비빔국수 같은 거 만들어 먹을 때 같이 곁들여 먹으면 시원하고 아삭아삭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요. 맛도 영양도 풍부한 과일 장아찌로 여름 건강 꼭 챙겨보세요.